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번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본문은 그동안 5대 제사에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고 누락된 부분을 이어 설명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번제와 소제에 관련된 추가된 규정입니다. 앞에서는 제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중심으로 다루고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어떻게 행동하고 제단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소에 아침 저녁 정기적으로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제단은 계속 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물과 장작이 타고 남은 재도 정기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제사장은 옷차림에 주의하여 세마포 긴 옷과 속바지를 입어야 하고 또 그 재를 진영 밖으로 가져갈 때는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이 일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은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사 후 그 재를 청소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모든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함에 있어 외적인 환경과 몸의 자세 역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4절부터 18절은 소제와 관련된 추가 규정입니다. 14절 소제를 드릴 때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제의 밀가루와 음식 소제물 중 제물로 태우고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지침이 보완되었습니다. 소제는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본당과 제단 사이의 공간으로 추정됩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접촉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가 구약의 성전 역할을 감당하지만
교회를 성전, 성물이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신약에서는 구약적 제사장 직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제사장의 직무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이어 19절부터 23절은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된 소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소제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후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임식과 관련된 경우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남달리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언급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는 날 소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소제에 담긴 기본적 의미는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무는 결코 좋기만 한 직분이 아닙니다. 화려한 제사가 끝나고 나서 남은 죄를 손수 치워야 하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 순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렇게 직분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귀찮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제사법과 그에 관련된 추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드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미 완성된 속죄의 은혜 속에 오늘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계속 거룩이란 단어가 반복한 것처럼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입을 옷은 거룩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모든 일까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 인생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이지 않는 일까지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